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에버랜드에서 항상 매년 하는 행사, 바로 반딧불이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장에 있는 반딧불이는 자연에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사육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딧불이 사육장에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딧불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야간에 모앙모앙 하면서 야광빛이 나는 거, 바로 그 친구의 사육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제가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우와, 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도 돼요.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사육사님.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신가요? 반갑습니다. 반딧불이와 나비를 사육하고 있는 김선진 사육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근데 이거 사육사님, 이거 물고기 똥인가요? 여기 방금 부화한 반딧불이 애벌레들이에요. 와, 네. 방금 부화한 거예요? 네. 오늘 방금 구한 애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네네. 이 정도 숫자면 한 3,000마리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혹시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하시는 거세요? 이 공간에서는 네. 한 50만 마리 이상의 반딧불이 애벌레가 부화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반딧불이 성체라고 하죠. 자연에서 이제 여름에 아니면 초봄에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그냥 몽글몽글 야광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여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100마리는 넘게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 써있다, 500마리씩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대박, 이게 통이 수십 개가 있는데 거의 4,500마리씩. 이건 1,000마리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박.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네. 있는 이 점들이 바로 반딧불이의 알인데요. 아, 진짜요? 예, 암컷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1회인가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인가요? 죽을 때까지요. 예. 아~ 한 12일 정도 사는데, 이제 성충은 이제 입이 퇴화돼서 물밖에 못 먹고, 여기서 이제 부화한 애벌레는 물을 찾아가거든요. 네네네. 이 알에 수반을 만들어 놨어요. 우와! 부화한 애벌레는 이 수반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수거를 해서 숫자를 세고 이제 수로로 옮기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친구는 부화 안 한 거네요? 네,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서 네네네. 3주 정도 기다리면 부화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똥처럼 생긴 아이들이 여기 있다, 여기는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수거를 네. 못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거를 해서 우와 옮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커진 아이들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수로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아, 가서 한번 어떻게 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 신기하죠, 여러분? 자, 방금 알 받은 친구들이 이제 부화를 해서 깨어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거울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밀의 공간. 짜란. 우와. 이런 하우스가 네 동이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혹시 이 사육장은 사육사님이 혼자 다 관리하시나요? 아니, 저희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 관리하시고. 아,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수십만 마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한 수로에 3만 마리 정도 애벌레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3만 마리, 6만 마리, 9만 마리, 12만 마리, 여기만 해도 수십만 마리. 여러분, 한두 달 전에 네. 애벌레를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가득이를 사냥해서 먹고 있는 과정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진짜 제가 똥 같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똥같이 작은 친구들이 지금은 그래도 잘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지금 다슬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그러면 애벌레들이 주로 다슬기랑 또 다른 것도 먹나요? 다슬기류랑 물달팽이류를 먹어요. 네. 아, 지금 보시면 자, 육지에 올라온 친구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자연에서 봐도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반딧불이 애벌레고요. 이 친구의 종류는 아까 보니까 그 애반딧불이인가요? 네, 반딧불이 중에 크기 가장 작다고 해서 애반딧불인데 네. 이 친구들만 국내에 있는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반 수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벌레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와,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얘네도 이제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툭툭 건드리거나 이제 만지면 네. 박하향 비슷한 향이 나요. 아, 진짜요? 이제 루시파긴이라는 방어 물질인데, 그걸 몸에 가지고 있어서 선적들이 쉽게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 우선은 너무 많아서 신기하다. 아,
이런데 실제로 자연에서 돌 밑에 이런데 있다가 아 내가 든 건 없네. 제가 든 거 있어요. 오 여기 진짜 많다. 와 대박. 야행성이라 낮에는 이렇게 낙엽 밑이나 돌 밑에 숨어서 있다가 이제 주로 밤에 일활동 많이 해요. 여기 붙어 있네요. 네, 이 정도만 3년 정도 큰 건데 이제 저희는 5년까지 먹이 많이 급여해서 네네 빨리 키우는 게 관건이죠. 와. 다슬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슬기 어디서 오나요? 다슬기는, 사오시는 건가요? 예, 직접 잡지는 못하고 다슬기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500kg 이상은 쓰고 있는 거예요. 500kg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딧불이가 그 수만 마리가 어디서 올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체험도 많이 해보고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풀리는군요. 여기는 애벌레 사육장입니다. 야, 여기 너무 시원하다. 와, 아, 이게 거의 종영이나 봐요. 네, 종영 애벌레들은 수조에 이제 작년에 네. 알을 받아서 키운 친구들. 얘네들도 아무래도 자연에서 이제 동면을 하고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겨울잠을 살짝 자게 해주는 그런 게 좋겠죠. 겨울잠을 자야 이제 유화도 잘 되고 그래서 살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거의 종영이고요. 이 친구는 에반디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육실의 마지막 실입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네. 동면을 끝낸 애벌레들을 네네네. 이제 여기 물에 넣으면 애들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거든요. 아~ 상륙해서 위에서 번데기가 살고 네. 그리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고 그 용화랑 무화가 아~ 진행되는 그런 상륙장입니다. 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은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되는 바로 그 장소 반딧불이 애벌레 뭉치. 근데 냄새가 어떤 박하 냄새 난다 아시죠? 방어물질이 약간 박하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맡아 방어해봐. 어? 왜 안 나지? 방어 안 했네 너네. 미안하다. 방어해 이제. 오 대박 진짜로. 우와 오 대박 엄청 진한데요? 이걸 이제 순적들이 잡아먹으면 방어물질은 다시 뱉는 바람이야. 근데 이 박하향이 약간 그 뻥 씹으면 나는 향이 갑자기 나요. 대박. 아 여러분들 아까 사육실에서 이제 사육사분이 열심히 키워서 바로 이 체험장으로 반딧불이 친구들이 오는 건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두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오 지금 되게 잘 보이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체험장에 들어오니까 좀 신기한데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애벌레들이 있고 이렇게 알도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짜란. 와 잘 보이죠. 여기에 노란색 알들이 이렇게 똑같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면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안 보이시지만 여기 앞에 사육사분 계시거든요. 네, 여기서는 네. 성살지공을 체험을 해볼 건데요.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 반딧불이 밑과 눈빛으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네. 체험을 직접 해볼 건데 반딧불이로 실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이 아래에 동화책이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있는데. 돋보기 만져시는 거. 제 손 잡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보이시나요 글씨? 제 손? 아 이거 머리인데? 제 잠깐만요. 책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예. 네, 책 보이는지. 아 제목이 커가지고. 아 제목을 볼까요? 예. 보이시나요 글씨? 오! 보인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요. 잠깐만요. 아래쪽에 고마워인가? 네 맞아요. 맞죠? 위에가 반딧불이 고마워. 오른쪽에 뭐였지? 한 글자 더 있어요. 반딧불이야 고마워. 네, 맞죠?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우와 여러분들 지금 반딧불이를 이런 식으로 사육장에서 키워온 친구들을 이렇게 담아와서 이런 곳에 방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모아두고 보니까 또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통이거든요. 아름답죠. 반딧불이가 왜 발광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사육사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내는 걸까? 야 여러분들 제가 한번 풀어줘도 되죠? 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똥. 떨어지면서 불똥 튀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하다. 아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암막에서 이제 불을 켰는데 아 불을 키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입장을 하면 이렇게 안내등에 이제 유도등 따라서 이렇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반디풀이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컷이랑 뭐 암컷 이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발광하는 이유를 이제 사육사님한테 여쭤보려 하는데 사육사님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충들은 이런 빛을 이용해서 암컷과 수컷이 불빛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서로 짝을 찾아서 짝짓기라는 용도로 쓰고 네네. 말, 애벌레, 번데기도 빛을 내는데 네. 이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 방어 신호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적들이 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신호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발광하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발광 세포 안에 루시페린이라는 루시페린. 네, 네. 그런 발광 물질이 있어요. 네. 이게 루시페라제라는 효소랑 아~ 산화되면서 옥시루시페린이라는 아~ 물질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화학 반응 일어나면서 빛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발광하는 그런 세포랑 네. 뭐 산소랑 산화 반응에 의해서 네. 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사익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육지에 올라온 친구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반딧불이 친구가 있는데 플래시 잠깐만 켜보자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반딧불이가 있습니다.